짠! 여러분, 지금 축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후반에. 어, 1대0이네? 오, 친선이네. 쇼파가 올라리 다가오고 있습니다, 여러분. 내 친구 저기서 보고 있다던데. 저희는 조금 전에 나가서 다이소에서 이렇게 샀어요. 이거 같이 정리해볼게요. 일단 회색 의자가 이거 하나 남았더라고요. 얘를 떼고, 너무 더러우니까 좀 닦아줘야겠어요. 그 전에 제가 머리카락이 있어서 이것도 치워야겠다. 파이를 샀어요. 이거는 예전 집에 전기세 관리비 그런 거 나갔던 거 담아놓으려고 샀고요. 그리고 비닐봉지를 너무 큰 걸 쓰니까 좀 아깝더라고요. 그래서 소형 위생팩 이렇게 작은 사이즈, 그래야 양파 반쪽 남은 거 이런 것들 보관해서 쓰니까. 그리고 또 지퍼백 쓸 일이 있잖아요. 그리고 이쪽은 조그만 지퍼백. 요거는 액세서리 같은 거 여기 보관하면 되게 좋거든요. 또 여기는 작은데 여기는 중간 사이즈여가지고 또 한 요 정도 지퍼백이 있어요. 지퍼백 자주는 안 쓰는데 또 없으면 아쉽더라고요. 면봉. 면봉은 화장실에 갖다 놓고, 이모님이 조화를 되게 많이 주셨는데 그거 담을 화분을 요거를 샀어요. 영수증이 영수네요. 그리고 오늘 에스티로더에서 생화를 보내주셨어요. 그래서 생화 담을 유리병 이런 게 또 있어야 되더라고요. 52,100원. 엄청 싼 거 치곤 들러왔다. 자, 그러면 면봉은 여기에. 근데 이거 더마토리 패드도 제가 써보는데 얘는 확실히 닦아내는 용도보다는 좀 피부에 열감 시켜주고 먹여주는 용도더라고요. 얘랑 얘랑 완전히 달라요. 얘는 코스알엑스, 얘는 더마토리. 이거는 키친타올 걸어두는 거예요. 어, 얘가 너무 긴가 봐요. 얘가 안 들어가네. 이렇게 해야겠다. 어쩔 수 없다. 그리고 이 나무 받침대를 4개를 샀거든요. 그 이유는 냄비를 받치려고 산 게 아니라, 여기가 전자레인지가 들어있는데 얘가 이렇게 턱이 져가지고 이 문을 열면 이렇게 걸려요. 그러니까 전자레인지가 조금 더 높게 떠 있어야 되거든요. 전자레인지 밑에다가 얘를 두 겹씩 놔가지고 얘 높이를 올리려고요. 됐어. 이제 됐어? 이렇게는 열려. 그냥 살짝. 아이. 그러면 조금 더 밀어보자. 뒤로? 아, 이 정도면 되지 않아? 여기를 이렇게 구부려뜨리면 안 돼? 내가 힘으로 해볼게. 아, 앞에 높이 살짝 맞출 때에는 포스트잇이 진짜 짱이에요. 이거에 반반. 얍. 오, 좋아. 됐고요. 그 다음에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더라고요. 젤리 같은 것도 손님들 왔을 때 그냥 덜렁덜렁 내놓기가 좀 그래가지고. 그리고 컵받침도 너무 없으면 별로더라고요. 얘를 4개를 샀습니다. 이것도 역시 손님용. 어? 아, 하나가 모양이 달라요. 아, 다 동글동글한데. 아, 이럴 수가. 그리고 이 나무통을 하나, 둘, 셋, 넷, 이렇게 6개를 샀어요. 지금 이 아이라이너 통 다 포화 상태거든요. 통이 없어서 이디야 컵에다가 이렇게 했던 게 뻑하면 쓰러져요. 그래서 좀 얘네 정리를 해야겠어요. 이 홀리카는 심지는 잘 나오는데 나무 재질이 확실히 좀 별로더라고요. 아무래도 단가를 낮추다 보니까 좋은 나무를 못 썼던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나오기는 하니까 홀리카들은 넣어주는데, 이게 또 어떤 거는 굳어가지고 버렸는데 잘 나오는 확인들을 다 해봐야 돼. 이거 봐, 이 주황색 이건 잘 안 나와요. 얘는 안 나오고. 어, 정샘물 붓펜들 다 굳어버렸네. 토니모리 백젤 진짜 짱인 것 같아. 클리오도 얘도 지속력이 좋은 대신에 되게 금방 굳더라고요. 클리오 이거 되게 괜찮아요. 샤프 소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. 여러분 이런 색깔 꼭 가지고 있으면 엄청 좋아요. 토니모리 백젤 클래식 라이너 더스트 브라운. 완전 이런 여리여리한 브라운. 아주 눈매를 부드럽게 크게 키워주죠. 더샘도 굳었어. 이건 제가 샀던 것 같은데. 이런 아이라이너는 좀 추천하지 않아요.
되게 좀 시커해 보이면서 애매한 것 같아요. 클리오 시나몬 코코아. 그러니까 뭔가 시나몬빛과 이 코코아가 섞인 게 너무 스모키한 느낌? 버리진 않지만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. 다 잘 나오는 붓펜. 아, 진짜 100년 된 아이라이너가 아직도 나오네. 이거 베네피트 붓펜도 진짜 괜찮아요. 잘 나와요. 입생로랑 붓펜 아이라이너 이 어플리케이터가 좀 되게 특이해서 얘도 괜찮아요. 여러분 제가 정리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. 갑자기 너무 피곤한 거예요. 그래서 좀 쉬었어요. 그래서 한 거 이제 보여드릴게요. 여기 있는 브러쉬들이 제가 평소에 쓰는 것들을 꽂아놓은 거예요. 원래 납작 브러쉬는 뭐 요즘은 꾸셀 잘 쓰는데 필립밀리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꽂아놨고 다음에 랜선 집들이 할 때 좀 상세히 다 보여드릴게요. 이쪽에 아이라이너들을 다 놨고 그 요거는 2차적으로 또 제가 잘 쓰는 브러쉬들을 모아놨어요. 여기에도 제가 없으면 안 되는 피카소의 217A번도 있고 정리를 지금 한창 촬영 중이어가지고 세팅을 해체를 안 했는데 여기 위쪽 트레이 여기 트레이에 놓고 얘네는 나머지 브러쉬들 좀 모아놨고 얘는 큰 브러쉬들 얘는 납작 브러쉬만 얘는 모공 브러쉬들만 얘네도 약간 서브 브러쉬들 요것들을 요런 또 나머지는 실버 라인이 아주 잘해줍니다. 브로우 마스카라는 이쪽에 놔주고 얘는 브로우 하이라이터들인데 브로우 통에 같이 넣어줄게요. 요 통이 두 개가 남았어요. 요거를 어디 냅두면 쓸 데가 있을 거예요. 일단 쓰레기를 좀 치웁시다. 아 그리고 아까 다이소에서 유리병도 샀는데 제가 힘들어서 널브러져 있는 사이에 실버 라인 이렇게 꽂아놨네요. 그리고 지금 이쪽에 이렇게 저희 또 시 이모님이 조화를 엄청 주셨어요. 촬영하거나 할 때 이런 거 있으면 쓰일 거라고.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너무 잘 쓰거든요. 촬영하다 보면 데코가 필요할 때가 많은데 저 꽃들을 보관을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아까 요거에다 꽂으려고요. 얘는 그런 인테리어 효과라기보다는 언제든지 촬영용으로 쓸 수 있게 보관을 하는 용도예요. 오빠 이거 생각보다 되게 크다. 다 들어가? 어. 헐. 헐, 너무 처지는데? 오히려 커서. 헐. 이거 어떡해? 아, 이렇게 꽃병이 딱 길어야 되는데. 아. 이 생화가 힘을 다하고 나면 여기에 조화를 꽂아야겠어요. 얘를 여러 개 샀어야 됐어. 실패! 아, 여러분, 실버라인이 또 이걸 곳에 넣어놨네요. 좋아요. 이쪽에 이 카메라도 사용한 지 한참 됐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배터리가 진짜 얼마 안 가요. 아니 이거 얼마 어떻게 붙여야 되나? 아니 내 핸드폰 어떻게 한 거야? 아니 뭐 미치지. 어? 어? 왜 여기 두 개 있지? 내가 가져갔나? 아 오빠가 났나 해. 나 아니야. 어, 네. 오빠가 여기서 방금 편집했잖아. 응. 나 아니야. 잠깐 내 배가 보인 건 아니겠지? 그 배를 긁으면서 들어왔거든. 아 그래? 잠깐 주길 바래. 여러분들의 눈을 위해서 제가 모자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실버라인. 나 안 되겠어. 라면 먹자. 라면 먹어야 될 것 같아. 여태까지 먹은 다이어트식은 물거품이 되는데? 아 한 번은 괜찮아. 다이어트식 세 번 했으면 한 번은 라면 먹어야지. 아무 패딩이나 이렇게 꺼내 입습니다. 저한테 잘 안 받는 초록색. 밤에 나갈 땐 패딩 입어줘야 돼요. 이게 절대 오바가 아니에요, 여러분. 이러고 나가면 얼마나 따뜻하다고요. 4월까지는 패딩을 입어줘야 돼요. 여러분, 우리 이거 문고리를 안 갈았는데 되게 막 녹슬고 삐걱대고 잘 안 되거든요? 문고리 갈아야 될까요? 제가 잘못 채웠어요. 안 되지. 어떡해? 어떻게 이걸 이중 지퍼 이중. 어 알아 그거요. 어? 오 고마워. 여러분 진짜 따뜻해요. 다리도 하나도 안 찍고. 지금 14도인데. 엄청 따뜻해. 오빠 솔직히 조금 쏠쏠하지? 춥진 않아. 따뜻한데. 나도? 나도 덥진 않아. 무파마. 안성탕면도 맛있는데. 불닭 시리즈는 영원히 안 망할 것 같아. 여러분 이거 좀 꼼수인데요.
뽑기 스탠드 요거 밑에 스티커는 따로 판매를 해요. 가격대가 되게 저렴하거든요. 이거를 여러 개 사서 필요한데 뭐 여기 뭐 여기 저 지금 몇 개 갖고 있는데 뭐 필요한데 덕지덕지 붙여놓으면은 이 밑판을 따로 들고 다니지 않아도 사무실이나 집에 여기저기에 그냥 탁탁 꽂아서만 쓰면 돼서 좀 꼼수예요. 뭐 우리 아빠한테 별로 좋을 게 없는 그런 거지만 뭐 어쨌든 좋은 방법입니다. 여러분 요런 데 냄비 라면 끓이면 진짜 맛있어요. 여러분 실버라인이 끓여줄 동안 저는 빨리 또 편집 진도가 안 나가면 안 되니까 뭐 먹을 거야? 어? 아! 나 안성탕면! 편집 진도가 안 나가면 안 되니까 빨리 하도록 하고 이건 또 카메라 충전을 해야 돼요. 이게 완전 배터리가 엄청 빨리 날아요. 얼마나 됐나 보러 가요. 어 깜짝이야. 얘는 왜 나와 있는 거죠? 어? 만두 하려고. 라면 먹을 생각에 편집하는데 막 힘이 나요. 우리 실버라인 에어프라이어하고 연애 중이어가지고. 내 사랑 에어프라이어. 어? 서운 안 돼? 어? 어, 미안. 여러분 이거 종이 깔지 말랬죠, 여러분들이. 이게 불날까봐 그런 거야. 근데 잘 깔지. 아니야, 순환이 안 된댔어. 아, 그래? 이번만 이렇게 하자. 여러분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. 이거는? 아직 2분 남았어. 와, 여러분 저 라면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. 혼자 먹어서 죄송합니다. 너무 맛있어. 나 먼저 먹어도 돼? 먹어. 불 불잖아. 이게 끝이 아니라 에어프라이기에 구운 만두. 깔끔하다. 근데 확실히 에어프라이기에 구우면은 약간 메마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. 돈가스도 그렇고. 역시 기름이 짱이긴 해요. 아니 여러분 이거를 이 스몰 사이즈를 파는 거예요. 내 친구가 이거 선물해준 결국엔 난 영업당했어. 이 스몰 사이즈를 4개를 사려고 인터넷에 아무리 뒤져도 그 스몰 사이즈만 품절인 거예요. 근데 지금 이 일리 커피가 있는데 얘는 사실 신선도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이게 그렇게 핫한가 봐요. 그 제가 원두를 1kg를 네 종류를 사니까 250g씩 오게 되거든요. 그래서 작은 거 4개를 살려니까 아, 없네. 짠! 프리파라라고 검색하면 돼요.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페리페라 밀폐용기 이랬더니 이게 나오더라고요. 프리파라.